오케이. 삼촌이 뭐 아세아 관리기로 밭을 이렇게 갈고 있구만요. 뭐라도 어른 신용이라도 해야 한게 이렇게 갈퀴질로 해서 풀이라도 좀 걷어냈다 이 말이요. 문제가 겁나게 나더란 게야. 오늘 버거성거 오랜만에 한번 더 찍어야지. 매운맛이요. 라면사리도 하나 공짜로 주는구만요. 어쩌다 식혜. 떡 들어가고 어묵 들어가고 이제 마음의 문을 살짝 닫아줘요. 소스를 부숴줘요. 대파를 넣어줘야 해. 대파 시골집에서 뽑아온 놈이요. 대파 겁나게 넣어주버려. 이 정도 넣어주고 이제 고추장 좀 넣어주고 거기에 넣어주고 라면사리 하나 넣어주고 닫아주고 살짝 풀을 줄이갖고 약간 쪼리주예요. 쪼리 쪼려주면은 파가 들어간게 사는구만. 파가 들어간게 이쁘네. 그림이 이뻐. 그림 끝. 버거형의 어쩌다 떡볶이 실비 파김치 어쩌다 식혜. 맛나게 먹어볼랑게 잘 씻어보시라 이 말이오. 일단 식혜를 하나 따로 넣어야지. 400ml야 어메 넘는다 넘는다. 오케이. 아우 시원하다. 아 매콤해. 아 이렇게 실비김치랑 먹어줘야 해요. 좋다. 아 미끄러졌어. 포크로 찍어 먹어야 해요.
익으니까 더 맛있는데. 아, 또 때려서 불려. 아. 아, 매워. 아, 남다른 것 봐. 아, 징그럽게 미끄럽네, 양. 아! 오늘도 이거 버거양에 어쩌다 떡볶이랑 실비 파지 해갖고 매운 극한 먹방을 해봤어요. 혓바닥이 열려놓구만. 오늘도 잘 먹었어요. 찌다 바려서 고맙다 이 말이요. 녹화는 여기까지 끝. 감사합니다.